요즘 뭐 SNS만 키면 다양한 챌린지가 엄청나게 보여요. 챌린지 하면 떠오르는 아무 노래도 벌써 2년 전인데 사실 SNS 챌린지의 근본은 이겁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근 위축성 측색 경화증에 대한 관심과 모금을 위해 시작된 챌린지입니다. 흔히 루게릭병이라고 부르는 그 병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뇌와 척수에는 운동신경세포가 서서히 파괴되어 점점 근육이 힘을 못쓰게 되는 불치병입니다. 초기엔 다리나 손에 힘이 빠지지만 이후엔 걷거나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죠.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 환자였던 미국인 고 피터 프레이치 씨와 고 패트릭 퀸 씨가 처음 기획했는데요. 그 후 2014년 여름, 양동이와 얼음물이 말 그대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각계계층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데요. 당시 조금이라도 유명하면 다 했다라고 말해도 큰 무리는 없을 정도였고 뭔가 성공하면 꼭 나오는 이런 기사들도 역시나 있었죠. 워낙 인기가 많았다 보니 나중엔 본래의 좋은 취지를 잃고 연예인 친목질이다, 홍보용으로 쓴다 등의 논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유행했던 건 2014년, 8년이나 지나서 다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 챌린지 덕분에 만들어진 새로운 루게릭병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치료제의 이름은 렐리브리오. 루게릭병으로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늦추거나 막아 병의 진행 속도를 줄여주는 약이죠. 미국 ALS협회는 이 약의 연구자금으로 총 220만 달러, 우리 돈 약 31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는데 이 지원금이 바로 아이스버킷 챌린지로 모금된 금액 중 일부인 겁니다. 이런 캠페인이 진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였죠.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루게릭병 환자들에게 도움된 부분은 더 있어 보이는데요. 챌린지로 미국 ALS협회에 모금된 금액은 약 1억 1,500만 달러 정도입니다. 이 기부금은 연구비, 환자 돌봄센터 지원 등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루게릭병 치료센터에 대한 비용 지원이 챌린지 이전과 비교하면 연간 60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또 협회에서 직접 도움을 주고 있는 루게릭 환자도 2015년 15,731명에서 2018년 21,101명까지 증가, 협회 인증 치료센터도 2013년 33개에서 90개까지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렇게 지금까지 쓴 돈은 약 1억 4천만 달러 정도. 수많은 사람 덕에 루게릭병 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부터 이번 신약 승인까지 이뤄질 수 있었던 거죠. 아직 지구는 살만한 걸까? 물론 한편에선 이번에 승인된 신약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FDA 자문위원회는 렐리브리오의 품목 허가를 반대했었는데 환자의 수명을 수개월 늘린다는 효과를 입증한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제약회사의 추가 자료 제출 이후 열린 자문회의에서는 결과가 뒤집혀 신약이 승인받은 건데요. FDA는 이번 승인으로 확실한 치료법이 없는 루게릭병에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주게 됐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효과의 불확실성에도 승인받았다 우려하는 외신 목소리도 있죠. 결국 아이스버킷 챌린지도 새로운 신약이 개발돼 승인받았다는 훈훈한 사실과는 별개로 실제로 이 약이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건 얼마 전 현지 사정이 좋아져 15년 만에 종료한 모자뜨기 캠페인이나 이번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개인의 작은 행동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이번 신약이 루게릭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